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식 기초 강의 48회 나만의 적립식 펀드를 만들자 라는 주제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흔히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도 계실 테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앞 방송들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금의 성격이 목돈이라면 앞 방송에 제가 카카오 설명드릴 때처럼 내가 바라던 가격대 시나리오를 먼저 만들고, 저는 아까 97,000원대 카카오 잠깐 그럼 펴놓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카카오는 이렇게 97,000원대 1차 매수,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갈때 2차 매수, 만약에 9만원을 제가 깨면 손절하겠다고 말씀드렸고, 9만원 인근에서 스톱하고 다시 반등하면 저는 또한번더 살, 세번 정도의 매수를 할 생각이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큰 자금이 미리 준비가 됐다면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큰 자금은 현재 없다면, 오늘 방송의 주제처럼 내가 매월 급여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매월 어떤 수익이 생기는 부분을 기점으로 내가 한 달에 한번 나만의 적립식 펀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먼저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죠. 아무 종목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와 같이, 자, 적어도 하락하던 것을 멈춘, 그리고 반등을 시도를 해서 이렇게 돌파해낸 이런 시점 이후,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시키고 난 종목들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고점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이런 종목들을 찾으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고 상승으로 돌려냈죠. 첫 번째 조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것은 조금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자, 3년 동안의 하락을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앞 방송에 연계가 됩니다. 이렇게 3년 동안의 하락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반등도 3년 정도 나온다. 동기간을 기준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말씀드렸죠. 이렇게 상승하는 초입에 매수를 해야 하고, 자, 상승이 너무 크게 나오지 않았고, 자,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많아 보이는 종목들을 접근해야 된다. 자, 그것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번 날짜를 정해서 본인의 자금이 생겼을 때 매수를 하는데, 그 매수 포인트를 잘 잡아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죠. 자,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죠. 내가 애시당초 맨 처음에 여기서 샀다고 저는 가정하겠습니다. 일단, 자, 여기서 샀다, 맨 처음 매수. 그 다음에 한달 이후에, 자, 5월이죠. 자, 여기 지지받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또 산다. 자, 6월이죠? 자, 여기서 고점에서 저항을 좀 받고 밀렸는데 여기서 다시 양봉 나죠? 여기서 사는 겁니다. 7월 달에, 자, 여기서 다시 양봉 나죠? 여기서 사는 겁니다. 8월 달에, 오, 고점에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일단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살 수도 있지만 일단 기다리는 겁니다. 자, 여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절반 정도 사고, 자, 여기 정도, 10만 5천 정도 오면 한 절반 정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자, 이런 식으로 매수 포인트 나올 때 계속 샀다면,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아직까지 수익권입니다. 그죠? 여기와 여기에, 평균 단가는 이 정도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와 여기에 평균 단가는 한이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수익 중인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 반등 나오면, 수익이 더 급등화되는 것이겠죠. 자, 지금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장기로 가지고 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발 빠르게 중간중간에 매수 매도를 할줄 아는 분들이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이 종목을 중장기로 나는 한 3년에서 5년 이상 쭉 들고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분에 한해서 지금 매수 매도 포인트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잘 알려면 자, 이런 부분에서 샀다가 이렇게 20일 깨고 내려오는 이런 부분에서 청산해버리고 여기서 다시 사고 이러면 훨씬 더 수익이 많아지겠죠. 근데 그러한 세부적인 기술을 쓸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일단 배제를 하고 단순하게 내가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한다는 가정을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만의 적립식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그럼 은행에 넣어두든지 아니면 일반 적립식 펀드에 진짜로 가입하지.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일반 은행에만 넣어둔다면 거의 마이너스 금리에 가깝게, 왜냐하면 금리가 아주 작고 물가상승률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에 내 원금은 보장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래서 배제를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진짜로 펀드에 가입한다면 상당히 또 펀드의 운용에 대한 수수료를 또 지급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도 내가 직접 투자를 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배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일단 배제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식으로 재테크를 하고 싶다, 중장기로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적립식 펀드를 들듯이 한 달에 한번 정도 내가 자금의 여유가 생겼을 때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를 하고 큰 추세가 깨어지기 전까지 홀딩한다면 제법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큰 추세가 살아 있다는 말씀은 이렇게 하락 추세로 깨어지기 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자, 정배열이죠. 20일이 약간 훼손된 정배열입니다. 아마 이러한 정배열이 훼손되려면 급락이 나오고도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주 단기간에 그 정배열이 훼손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모두의 말씀드린 거와 중복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3년의 하락 기간을 거쳐 왔고 그것을 이겨내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턴 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사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다시 역배열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중장기로 적립식 투자 할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저는 적립식이 아니고 분할로 한 3회 정도 매수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방송은 아닙니다. 그냥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적립식 펀드를 만들자, 나만의 적립식 펀드를 만들자에 대해서 설명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또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